이제 아이고. 57대다 60 들으니까 그 57은 뽀얗게 그 순댓국 국물 되게 잘 내놓은 맛있는 국물 맛이라면 이건 거기다가 들깨 가루를 그냥 팍! 빡빡하네. 로즈우드 양이 그냥 막뭐 넉넉하게 들어가 엄청나네. 있죠. 기어 타임즈. 네, 60 스트라토캐스터 렐릭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0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57을 57? 했었고 오늘 60, 다음 시간은 63. 63입니다. 네, 이렇게 3개 연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건 가격이 700만 원대 후반이네요. 오. 779만 4천 원. 저희가 이제 60만 했던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오. 왜냐면 60, 63이 두대 있는데, 네, 아하. 오늘은 60만 60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나, 2023년 하나예요. 오호. 2022년에 나왔던 모델은 시리얼 넘버 560 모델이었고요. 799만 원이었었던 모델인데 80점, 좋은 점수 오. 받았네요. 이거는 사운드가 선생님이 무려 37점을 주셨습니다. 오호. 진짜 멋쟁이 노인. 저는 짱짱한 스트랩 짱, 짱스 짱. 짱. 예. 네. 그리고 뭐그한줄 2023년 평 그저 한줄 평은 의미 없어요. 네. 별로 안 좋구만. 455 모델 시리얼 넘버 Faded Aged 3톤 선버스트 779만 4천원 둘다 거의 8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점수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거의 800만원에 육박했던 가격이 2022년에는 가성비가 11, 11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가격인데 2023년에는 12, 12, 12로 12야. 올라갔어요. 네. 이게 항상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이제 기타 가격 상승률에 따라서 시세가 문제, 시세의 시세가 문제. 시가입니다. 시가. 네. 이때 80.5 나왔고요. 선생님은 무려 사운드 점수 37점. 일기 삼미. 한 기타에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선생님 일기 삼미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야생 장미 이렇게 드렸었던 모델입니다. 어쨌든 점수는 둘다 80, 80.5 좋은 점수 나왔었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은 또 가격이 779만 4천원이거든요. 이건 이제 13, 13이 예상이 되죠. 되죠? 네. 네,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4 플러스 2mm고요. 12프렛 뒤뚤레 80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저니맨 렐릭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쿼터 손넥에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 그리고 너트는 본넛.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그러네. 로즈우드가 아주 두텁게 들어가 있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9.5인치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전보 6100 프렛이고요. 픽업은 핸드워운드 텍사스 스페셜 스트랩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커스텀샵의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의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컬러. 오늘은 뭐 딱히 프로파일링을 할 정도로 까지진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소리가 네, 똘똘합니다. 마샬이고요. 57드다 60 들으니까 그 57은 뽀얗게 그 순댓국 국물 되게 잘 내놓은 맛있는 국물 맛이라면 이건 거기다가 들깨 가루를 그냥 팍! 빡빡하네. 로즈우드 양이 그냥 막뭐 넉넉하게 들어가 엄청나네. 있죠.
듀얼리스트고요. 이게 시연할 것도 떨어져 갖고 뭐 별 잡짓을 다 하네. 잡짓. 아이 참 뭐 할 거 없다. 레드락이고요. 진짜 좋다. 네. 마샬 게임. 사다 소리가 텍사스. 네. 네. 택택택택 텍사스.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텍사스가 하나였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다 텍사스죠. 아, 다. 네. 텍텍텍입니다. 네.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아주 힘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텍사스 스페셜을 제일 좋아합니다. 야, 이거 뭐라고 좋아합니다. 해야 되지? 좋아합니다 시리즈로.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좀 줄 말이 없네요 이제. 하도 뭐 좋은 말을 다 해놔가지고. 네, 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장미 축제. 장미 축제. 네. 네. 좋습니다. 거의 뭐 무성의하죠. 네. 뭐 줄 게 없어요? 반박을 못 하겠네요. 네, 이게, 아니 그 시청자님들하고 입장을 바꿔놔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수십 대 수백 대를 했는데 그걸 쥐어 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면 2023년에 야생장미였단 말이에요. 네. 장미축제.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알겠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 평균 81점입니다. 네, 좋은 점수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63으로 갑니다. 63, 이거는 아 마이클 란도네요. 란도 63입니다. 네, 그래서 또 피에스타 레드의 란도 특유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란도는 뭐 워낙에 좋은 평가를 받는 스트랫이기 때문에 한 줄 평 지금 줄까? 좋아 좋아 란도 좋아. 김은총 스타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란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